나의 아들을 부자로 책봉한다. 형님, 떠납시다. 그래, 가서 새로운 우리의 나라를 세워봅시다. 원조와 비료는 북부여에서 온 배달인 형제가 태자로 책봉되자 고구려를 떠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 남아으로 결정한다. 그 뒤에 5만 마리 등 10명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답니다. 하나의 땅은 북은 한수를 띠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. 또한 남쪽으로는 비옥한 들판, 서쪽으로는 큰 바다로 막혔으니 나라를 세우기엔 적합한 곳인 것 같습니다. 형님, 바로 이곳입니다. 맑은 강, 높은 산, 또 비옥한 들판까지 있으니 백성들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, 큰 바다가 있어 다른 나라의 침입이 어려우니 나라를 세우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바다의 자원은 백성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할 것이고 바다는 대외 교류하기에 적합하다. 난 미추홀로 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. 형님, 바다보다 이곳 하남이 좋지 않겠습니까?